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책 본 적 있으시죠? 나무와 친구가 된 소녀는 나무가 주는 열매를 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땔감으로 팔고 또 나무 줄기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짠하기도 하고 그런 소년이 얄밉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무를 예찬하긴 하지만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나무를 아껴주지도 않죠. 감염병의 시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무와 숲의 의미를 짚어볼까 합니다. 나무 인문학 고기홍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나무와 늘 함께하는 삶이라니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어쩐지 예. 부러운데요. 네. 그런데 나무에 어떻게 매료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도 한 40살 정도까지는 평범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40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찾아간 곳이 마침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예. 거기 나무밖에 없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아침, 뭐 하루 종일 숲속을 거닐고 뭐 숲속에 주저앉아 있고 이러다가 나무에 이렇게 나무의 신비로움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매료된 거죠. 예. 나무가 천둥처럼 나에게 찾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천둥처럼 다가온 네. 나무에 관련된 나무 인문학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들 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사태를 해석하는 혹은 분석하는 그런 축이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의학적인 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당장에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접종하고 이런 과정들은 의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생태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생태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심은 바로 숲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숲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전에 우선 한 숲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숲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숲은 사람이 지킨 숲이고 숲이 지켜낸 사람들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숲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숲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나무들마다 노란색 이름표를 다 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달았죠. 이렇게 노란 명찰들을 다 달고 있다는 얘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숲은 어디냐 하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입니다. 이 숲의 주요 수종은 비자나무가 주요 수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비자나무 숲이지만 비자나무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자나무 외에도
자귀나무, 아외나무, 먹이나무, 천성과 후박나무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난데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풍난, 콩짜개난, 흑난초, 비자랑 같은 희귀식물, 제주지방에서만 자라는 어떤 희귀식물들도 아주 풍부하고, 그것뿐만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 곤충, 그 다음에 우리 이 짐승들까지 다양한 어떤 생물들이 이 안에는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미생물, 미생물이라고 그러면 박테리아를 얘기하죠. 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적당하게 상호 의존하는 복합적 생태계를 이루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마 우리가 가서 보면 아 참 평화롭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는 그런 숲인데요. 이게 안정적 식생을 이룬 건강한 숲이라고 제가 단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숲 안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 된 비자나무인데, 이걸 사람들은 조상목 혹은 비조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예요. 자, 이 나무 줄기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진짜 나무 곁에 서면 이 800년 동안 살아온 이 나무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느낄 만한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8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요. 어떻게 이 비자나무 숲이 지켜졌을까요? 네, 그 이 숲을 지킨 그 제주도민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8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 숲에 있는 비자나무라는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어리석은 전설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설이 이 숲 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천벌을 받는다라는 전설이었는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연자원이 귀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제주 사람들은 이 전설이 어리석은 전설임을 모르지 않았겠죠.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믿고 지키면서 800년 동안 유지해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지키게 됐습니다. 끔찍한 전설인데 참 고마운 전설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철저하게 이 숲 안을, 숲을 지키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숲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언제 들어갔냐면, 어디에 들어갔냐면 바로 여기에 당산제를 지내러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여기에 제수를 올리잖아요. 그 제수를 올리는 중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비자나무의 열매였던 겁니다. 비자나무의 열매를 올려놓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비자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다 이렇게 뿌려요. 그럼 뿌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걔가 뿌리를 내리면서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예, 저절로. 한 가지 재밌는,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숲의 천이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숲의 천이, 자연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숲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과정을 이제 천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숲이 황폐화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는 산불이 났다든가 무슨 큰 바람 때문에 뭐 숲이 무너졌다든가 해서 숲이 황폐화가 됐다. 그런 상황에 제일 먼저 이 숲에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척자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척자 식물이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대개 뿌리가 얕은 식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생명력이 움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그냥 뿌리만 갖다 박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이 뿌리가 얕은 식물의, 뿌리가 얕은 개척자 식물로서 대표적인 식물은 진달래 종류입니다. 이 진달래가 그 황폐한 그 산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데 진달래라는 생명체가 혼자서 들어왔느냐?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보다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른바 공생이론입니다. 진달래가 혼자 살지 않아요. 진달래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들어있어요. 그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이름이 뿌리혹 박테리아니까 뿌리에 살겠죠? 예, 뿌리에 살아요.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얘가 그 얕게 내린 뿌리에 얘가 이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를 내린 이 그 저 뿌리혹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흙 속에 고정시켜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동안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달래가 여기서 자라겠죠? 진달래가 자라는 동안 이 진달래 잎사귀라든가 진달래 꽃이라든가 진달래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먹이로 하면서 살아가는 짐승, 새, 곤충 얘네들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저절로 들어와요. 예, 먹이가 있는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근데 반드시 들어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옵니다. 얘가 새가 날아오기 전에 어디에선가 식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열매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으면 그 안에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이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의 뱃속에. 새의 뱃속에 씨앗을 품고 얘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동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예를 들면 우리 민들레 씨앗 같은 거 봄에 보면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 날아다니는 씨앗을 새의 깃털 이런 데다 묻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와. 들어와가지고서 이 진달래 곁에 머무릅니다. 그 진달래 곁에 머무르는 동안 얘가 또 배설도 하겠죠? 배설을 하면 자기 뱃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떨어지고 그럼 씨앗이 떨어져서 또 하나의 어떤 나무를 키우는데 그건 진달래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진달래가 아닌 다른 나무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몸에 붙었던 씨앗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물을 키우고 그러니까 여기 비자나무 숲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자나무를 처음에 저 800년 된 비자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애지중지 키우는 동안 다양한 어떤 식물들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아주 안정적인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다양한 식생들이 이 안에서 공존하게 됐다. 예,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비자나무 숲이라고 해서 비자나무만 존재한다면 이 숲은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전염병 같은 게 여기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의 비자나무만으로는 그 전염병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숲을 숲에 이제 멸망하는 걸 멸종하는 거를 막아주는 자가 치유 능력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숲이 그런 대표적인 숲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진달래가 다양한 새들을 불러들이고 곤충을 불러들이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제가 숲의 천이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종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종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소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화렵수 종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침엽수 즉 소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나무가 들어와요. 근데 소나무가 들어와서 막 자라는데 소나무 입장에서 볼 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요. 이 소나무는 왜 불안하냐면 이 나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죠. 광합성을 해서 만듭니다. 근데 광합성을 어디서 하죠? 잎사귀에서 해요. 잎사귀에서. 근데 잎사귀가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가느다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가느다라서 햇살을 많이 받아야 그걸로 광합성을 하는데 햇살을 받아서 품는 양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심지어는 소나무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나무 뿌리에서 독을 뿜어요. 독을.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독을 뿜어낸다는 얘기는 이 독은 사람에게는 독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독이 아니고 다른 식물들에게는 독이어서 사실 우리가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이러다가 산길에서 보시면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주변에는 다른 나무가 못 자랍니다. 예. 그게 소나무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 이야기 듣다가 아닌데 내가 어제 산에 갔다 오는데 소나무 옆에서 무슨 나무가 자랐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소나무는 분명히 독을 뿜어서 다른 나무가 못 오게 하고 있지만 그 독을 이겨내면서 소나무 뿌리 곁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기후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신갈나무가 대표적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갈나무는 그 소나무의 그 독을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신갈나무도 소나무가 뿜어내는 독에 의해서 얘도 상처를 받을 겁니다.
상처를 받는데 신갈나무는 기본적으로 잎사귀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예. 잎사귀가 넓으니까 어쩌겠어요. 햇살을 품을 수 있는 양이 많고 그다음에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품는 양이 많다 보니까 광합성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많이 만들어낸 양분을 막 먹으면서 스스로의 치유력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신갈나무의 생존 전략은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빨라가 양분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빨리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자라가지고 소나무보다 커졌어요. 이때 위기가 생겨요. 예, 이때 무슨 위기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의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소나무는 더 이상 자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숲의 천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에 의하면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숲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식물학이나 생태학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를 극상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극상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갈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숲이 극상림이어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숲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제가. 예. 그 뭐지? 그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이 그렇게 많은 거에 대표적인 숲이 바로 여기입니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이라는 숲인데 이 숲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것의 의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와 다르게 저렇게 쭉쭉 뻗는다라는 게 아름다운 그런 이제 숲인데요. 예. 저쪽 뒤쪽으로는 소나무가 있지만 앞쪽은 소나무가 아니에요. 앞쪽은 대부분 저 이 화렵수 종류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숲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는 신갈나무에서 점령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숲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고려시대 때부터 소나무 숲을 국가 정책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지킨 건 뭐냐면 배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쓰려고 배를 만드는 재료로 쓰자 해서 고려시대 때부터 지켜요.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처음으로 이제 세종대왕이 딱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송목금벌집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송목, 소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 송자에 나무 목자 소나무. 금벌, 금지한다. 뭘 금지하냐? 벌목을 금지한다. 금벌. 집법, 집법은 그 갈짓자에다가 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법을 세종이 제정을 합니다. 세종이 제정한 법안에 보면 소나무를 벨 경우에 소나무를 보호하는 숲에서 소나무를 벨 경우에는 장 80도를 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 80도. 그러니까 곤장 80대를 치는 거예요. 옛사람 뭐 저야 뭐 그런 걸 직접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나 이제 옛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보면 장 80도를 맞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답니다. 예. 그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장 80도를 맞으면 여기 엉덩이가 다 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건데 세종대왕이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예. 장 80도를 쳐서 죽일 정도로 엄하게 법을 정합니다. 그 엄한 법을 정하는 이 소나무를 그토록 보존해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궁궐 건축재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시작은 건축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시작은 뭐였냐면 관곽재였습니다. 관, 그냥 관짝을 짜려고. 예. 그러니까 왕실에 예. 조선 왕실 이 왕손들이 돌아가시면 소나무 관짝을 잘 만들어서 그 관짝에 들어가시려고 관짝의 재료로 그걸 관곽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관곽재로 쓰기 위해서 소나무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나무를 보존을 하는 거예요. 세종 때서부터.
그러다가 이게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소나무 보존이 강화된 게 언제냐면 숙종 연간에 좀 강화가 됩니다. 숙종 때. 그러니까 조선 숙종 때에 숙종은 이게 좀 깊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 80도가 장 100도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그 소나무가 있는 숲을 관리하는 산지기까지도 장 100도와 유배를 떠나게 할 정도로 이 법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 숙종은 뭘 했냐면요. 우리나라 곳곳에 땅을 숲을 지정을 해요. 예, 숲을 지정을 해서 황장봉산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황장봉산. 그러니까 황장봉산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280여 곳을 지정을 해요. 280여 곳. 그 황장봉산에 예를 들면 이런 이게 뭐냐면 황장봉표인데요. 황장봉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장봉이라는 이걸 그리고 이제 계지 그래서 황장봉산의 경계다 이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소나무는 절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숲을 이제 황장봉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놓고 이 조정에서 이 숲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소나무는 절대 소나무를 베어가면 장 100도 막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어갈 수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다들 장작을 떼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밥을 지으려면 장작을 떼어야 됐어요. 나무를 해와가지고 떼어야 됐거든요.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소나무를 베어가고 싶은 사람은 소나무는 절대 베면 안 되고 소나무 대신에 참나무 종류를 베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종류가 뭐겠어요? 참나무 종류가 제가 앞에 신갈나무 먼저 말씀드렸죠. 신갈나무 외에도 참나무 종류는 뭐 떡갈나무, 뭐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이렇게 해서 상수리나무까지 이런 게 다 이제 참나무 종류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산 속에서 이 널리 자라는 게 신갈나무란 말입니다. 예, 소나무의 독을 이겨내면서까지 자라는 게 신갈나무인데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소나무는 손도 대지 말고 참나무 종류를 베어가라. 그걸로 니들 뗄까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시나요? 만약에 자연 상태로 놔뒀다라면 신갈나무가 소나무랑 싸워서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자라면서 신갈나무가 이 산을 점령해야 맞잖아요. 근데 조정에서 신갈나무는 베어가고 소나무는 베어가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갈나무는 이 땅에서 다 거의 다 사라졌고요. 사라졌다기보다는 거의 다 베어내서 쓴 거죠. 소나무 뿌리에서 신갈나무가 이만큼 자라면 사람들은 반가웠을 거예요. 아, 저거 베어다가 뗄감해야 되겠다. 예. 왜냐면 나라에서 허락했어요. 그거 베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베어다가 이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울진 금강 소나무 숲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 소나무 숲은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키면서 이루어진 숲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 조선 숙종년간에 이 황장봉산을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숙종년간이면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은 이 울진 금강소나무숲 여기는 약 500년 정도 된 숲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비자나무숲하고 금강소나무숲 두 개를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그겁니다. 그 숲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여서 복합적 생태계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상호 의존하면서 생태계의 생태적 안정성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데 그 생태적 안정성을 이루는 데까지 이 숲은 500년 이상 걸린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면서 생태적 안정성을 갖추었고 이들이 갖춘 이 숲에서 갖춘 안정성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숲을 뭐 이 지구의 허판이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수식어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어떤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탄소 흡수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나와서는 되지 않는 저 숲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숲이기 때문에 이 숲은 이 탄소라든가 미세먼지 정도의 어떤 실용적인 당장의 눈앞에 실용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숲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숲이고, 이런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제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 숲이 파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00년 된 숲, 500년 된 숲이 파괴돼요. 그 예를 들면 비자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면 그 비자나무에 깃들어 살던 생명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새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끝내 살려고 애를 써요. 그냥 자기 서식지가 사라지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옮겨가는 게 모든 생명의 본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는 어떻겠어요?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숙주가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숲 안에 살던 곤충이나 새의 몸에 깃들어 살 그걸 숙주로 하고 살던 미생물들이 그 숙주가 죽었거나 그 숙주가 살아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숙주로 옮겨가겠죠. 근데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이 숲이 파괴됐을 경우에요. 다른 숙주로 옮겨가려고 막 얘네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가고 있는데 지구상에 눈만 돌리면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눈만 돌리면 나타나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번식량이 많은 그런 생명체가 있습니다. 25만 년밖에 안 됐는데도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생명체 중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예. 이 호모 사피엔스야말로 저 갈 길을 잃은 그 미생물들이 숙주로 삼기에 너무너무 좋은 대상인 거예요. 옮겨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옮겨옵니다. 예. 옮겨오고 이 숲 안에 얘네들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얘기하면서 박쥐도 얘기했고 천상갑도 얘기하고 막 얘기 많이 했어요.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분명히 박쥐나 천상갑 얘네들이 중간 매개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박쥐의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근데 박쥐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숲 안에는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 숲이든 이 800년 된 오래된 숲이나 이런 데서는 이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정성이 깨지면 얘네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을 숙주로 삼았단 말입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았을 때 사람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바이러스라든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이미 박쥐나 천상갑은 수천 년 동안 겪어온 거지만 사람은 처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처음 겪는 바이러스가 혹은 처음 겪는 박테리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팬데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숲으로 다음에 숲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입니다. 저 숲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숲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할 겁니다. 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온실이죠? 예, 온실 맞습니다. 예, 열대식물 저 온실인데요. 예, 온실이에요. 숲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온실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 갑자기 왜 얘기가 저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온실은 일단 어떤 경관적인 가치만으로도 이 온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우리나라의 식물 온실 중에는 최고라고 얘기해도 저는 뭐 머뭇거리지 않고 최고라고 꼽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그 여기는 20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20만 평이라는 땅이 언덕도 없이 평지 2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을 보기가 힘들어요. 평지 20만 평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넓은 20만 평에다가 이제 그 식물을 심어가고 있는 거죠. 그 20만 평에 있는 이 식물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인류 조경사의 조경 기술이 아닙니다. 식물원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시간이. 시간만이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이 국립세종수목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개장했는데 그보다 먼저 개장한 국립수목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라는 수목원이 있었고 그거의 두 번째 작업으로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얼마 뒤에는 국립 새만금의 새로운 수목원이 조성이 될 텐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국립수목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야만 해요. 이게 국립이라는 거. 이 국립수목원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세종수목원은 20만 평의 평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이 백두대간 수목원은 1500m 고지의 산을 세 개를 품었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게다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시드 볼트라는 게 있어요. 종자 보관소라는 게 있어요. 이 종자 보관소는 세계에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노르웨이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는 건데요. 이게 핵폭탄의 위협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종자를 씨앗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요. 보관 저장소죠. 그래서 시드 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국립 수목원이 이미 두 개는 개장을 했고 또 다른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두 개의 수목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인공림이잖아요. 인공림. 예. 근데 저는 천연의 원시림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두 개의 숲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개의 숲이 천연의 원시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개의 숲이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숲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연 상태로 놔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소나무는 신갈나무에 점령당하고 다 사라져야 맞아요. 근데 소나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나무를 끝끝내 보존하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지금 딱 방향이 잡히셨을 겁니다. 국립수목원이에요. 국립수목원. 예. 국립이라는 거는 그런 당장의 어떤 생태적, 당장의 경영상의 이익에 목숨 바치지 않아도 되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립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세금으로 그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숲은 국가적으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자나무 숲이라든가 금강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숲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지금 우리 안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긍정적이고요. 이 긍정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저런 그 국립수목원 몇 개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덜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그 우리가 물려주는 이 지구가 덜 파괴된 거고 그래도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덜 부끄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립수목원이라고 해갖고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복합적 생태계가 가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의 숲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숲은 뭐냐면 사립수목원입니다. 사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입니다. 사설수목원 중에 가장 오래된 사설수목원인데 가장 오래된 사설수목원이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본다라면 국립수목원이 못할 일이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규준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숲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숲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일궈진 숲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완전히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다 나왔어요. 한 사람의 주머니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부자죠. 뭐 예, 부자인 한 사람이 이 숲을 만들어낸, 60년 전에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분명히 한국인이었는데요.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칼 페리스 밀러라는 미국 사람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미군에 참전했던 그 군인이었어요. 그 군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가꾼 숲이 있어요. 예. 이 숲입니다. 이건 지금 섬이죠? 예. 섬인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이런 곳입니다. 이 숲은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이 숲을 196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 즈음에는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에서 12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인증을 받은 그런 숲이에요. 이 숲을 어떻게 갖고 왔는가? 1960년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식물을 전공한 식물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식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취미생활 삼아 여기에 땅 5,000평을 구해놓고 거기다 취미생활 삼아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한 채 지어놓고 집 앞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숲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습니다. 쏟아부어서 여기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하는데 사실 옛날 자료사진을 보면 여기 그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무를 심기 전의 상황은 완전 황폐화한 땅이에요. 완전히 황폐화한 땅인데 그 땅에 나무를 한 그루도 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4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그 인증을 받게 되고 그는 그 칼 페리스 밀러라는 사람은 여기에 숲에 나무를 심으면서 아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민병갈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해서 계속 살다가 2002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수목원을 그 이제 2002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셨는데 유언장 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평생을 가꾸어서 지켜온 이 아름다운 숲을 나의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바친다. 그 뒤로는 이제 산림청 소속이 되면서 이 숲을 이제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 된 이유가 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이 숲이 인공적으로 막 아름답게 여기 가면 이런 꽃이 쫙 모여있고 저런 꽃이 모여있고 인공적으로 아름다운 숲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된 거는 사람이 나무를 심고 가꾼 숲이기는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예. 가장 자연스러운.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어쩌면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무가 주인이 되는 수목원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즐기는 그런 수목원이 아니라 나무가 가장 나무답게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주인이 되는 수목원을 만들자라는 게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 이 천리포 수목원의 어떤 모토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 이걸 정식으로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설 수목원 중에 최초입니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 수목원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그 세 가지 원칙이 첫 번째는 뭐냐면 화학 농약을 쓰지 않는다. 예, 농약을 쓰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정신은 정말 고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농약을 치지 않겠다라는 건 그거였어요. 이분이 정말 이건 이분 살아생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살아생전에 듣기도 하고 뭐 그 얘긴데 이분이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른 아침에 천리포 수목원 숲을 산책할 때에는 정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거미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니까 거미들의 천국의 천국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다 거미줄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얼굴에 다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딱 가면 거미줄이 있나 없나 막 살피면서 가요. 그 거미줄을 살피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미가 밤새 노동을 해서 지은 집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그게 정말 거미를 비롯한 아주 미미한 벌레까지도 사랑했던 자연이라는 것 자체를 자연 자체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친다라면 몇몇 식물은 살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식물이나 더 많은 미생물과 또 다른 생명체들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한 거예요. 그래서 농약은 뿌리지 말자. 사설 수목원이 이러고 있을진데 심지어 국립 수목원이라면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수목원 중에 이렇게 해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해온 곳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불과 4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다 지어가고 있는 국립수목원들, 지금 국립봉화, 경상북도 봉화, 세종시, 그 다음에 새만금, 이런 데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수목원들의 미래는 우리의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자연과 생태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낙관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곳의 숲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그 다음에 국립수목원, 그 다음에 사설수목원, 이렇게 네 개를 보여드렸으나 이 네 개는 사실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지킨 숲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자연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주시하면서 우리의 숲과 우리의 생태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숲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인데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무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나무에게 무심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도금홍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면 어떤 나무를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저는 뭐 나무를 다 좋아하니까 네. 뭐 눈앞에 보이는 나무라면 다 심고 싶지만 그중에 딱 한 가지 종류만 골라라 그런다라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감나무를 고르겠습니다. 예. 왜요? 네. 감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감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감나무는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외가라든가 그런 시골집에 가면 감나무 없는 집은 없어요. 감나무는 집집마다 다 뒤란에 다 키우거든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다 있어서 그런지 네. 나무가 있을 때에는 나무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뭐 예를 들면 태풍을 맞아서 쓰러졌다거나 네. 병들어서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의 허전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깊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흔히 뒤늦은 존재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존재감이 뛰어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뭐 막 알려지고 뭐 유명해지고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정말 의미 있는
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감나무이고, 저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뒤늦은 존재감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감나무를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수진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시골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요. 그때 이사 기념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싶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면 어떤 나무가 좋은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게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나무를 하나를 추천해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이수진 선생님이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몰라서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또 그분 이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나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아주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충 흐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권하고 싶은 나무가 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배롱나무라는 나무를 정원에 심으세요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중부지방에선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따뜻한 지역에서 물론 요즘 중부지방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네. 잘 자라기는 어려워요. 예, 따뜻해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배롱나무를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부지방이라면 아무래도 그 선비들이 좋아하는 소나무 종류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통된 건 뭐냐면 이 정원에 심는 나무는 지나치게 크게 자라지 않는 적당한 크기로 자라는 나무여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정원에 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제가 적당한 키로 자라는 이제 식물학에서는 흔히 소교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교목 정도의 나무 중에서 소나무 중에 이제 반송 같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롱나무 뭐 이런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나무가 없는 곳은 없는데 참 우리는 나무를 홀대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길을 걷다가 나무 한 그루 분명히 발견하실 텐데 그때 30초만 시간을 내어서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림욕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때문에 몸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피톤치드는 나무들이 외부 박테리아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치드가 러시아어로 다른 식물을 죽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한 물질이 사람에 이롭다고 하니 참 신묘한 일이죠. 더구나 상처가 많은 나무일수록 피톤치드를 더 많이 뿜어낸다고 해요. 사람도 나무처럼 아무리 상처가 많더라도 결국은 그 상처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 Lemon tree, very pretty, and the lemon flower is sweet, but the fruit of the poor lemon is impossible to eat.